네, 이제 1964년생, 갑진년생이네요. 예, 네, 갑진년생. 2020년 경자년 운세 해보겠습니다. 갑진년생. 해볼게요. 2020년 어떤 운이 될까요? 네, 우선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 화지진 나왔습니다. 네, 뭔가 잘못된 인연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방향을 가고 계시다면 2020년 경자년에는 고치셔야 좋습니다. 64년생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주요 타로 카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 나왔고요. 이제 2020년 경자년이 어떻게 흘러가는 부분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맨 먼저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그 초반에 좋은 출발은 못 돼요. 64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죠. 연초에 이 부분 이제 산택손이라고 해서 뭔가 에너지라던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전년도에 비한, 그러니까 기해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출발 자체가 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에너지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좋은 출발은 못 돼요. 뭔가 풍부하고 풍족한 그런 출발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많이 다운되어 있고, 내 에너지가 많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지택님이라고 해서, 요거는 땅이고,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다를 뜻하거든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봄에서 아마 늦봄 사이일 거예요. 이 부분은 크게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뭐 대박을 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어떤 뭐 승진이라던가 이런 게좀 보장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늦봄까지의 운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초봄에서 이제 그 3, 4월 정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 승진으로 봤어요. 초에는 엄청 고생을 하실 거고, 연초에는. 근데 여기서는 뭐 승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회사 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좋은 회사라든가 좋은 자리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는 좀더 뭔가 본인의 그런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 요건 이제 지수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수사는 나의 카드를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내가 뭘 준비하겠다, 뭐 준비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남들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뇌지혜라고 하는 요 괘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자기 의사, 자기 PR,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셔야 되고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묻어가시면 별로 안 좋으세요.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도 늦가을이죠.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풍지간이라고 하는 괘인데요. 풍지간은 계속 살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이지만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뭔가 내가 실수하는 건 없는지, 잘못된 사람과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미련을 가지고 내가 끊어내야 할 인연이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좀 구질구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살펴봐야 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무관심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겨울에는 좀 저조해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겨울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주사위로 던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활의사업이라고 했어요. 본인의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습관들, 좋지 않은 인연들, 어떤 조직에서 나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말에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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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어떤 좋지 않은 악순환을 뜻하는 그 오라클 카드거든요.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본인이 노력하시면은 이게 끌려오고요. 본인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2020년 경자년은 단절된 해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아요. 본인이 외롭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올해는 새로운 인연을 끌어들이시려면 기존의 잘못된 인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단절, 즉 단절이 있고 비워내셔야만 새로운 걸로 채울 수가 있어요. 물그릇도 마찬가지죠. 물이 가득가득가득 다차 있으면 그걸 다 욕심부려서 지고 계시잖아요. 물은 썩어요. 보내주셔야 돼요. 흘려 보내주셔야 되고 새로운 물로 또 양동이를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실을 또 만드셔야 됩니다. 이 2020년의 연말에는 좀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제대로 흘러오신다면. 근데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결실을 만드시는 부분이에요. 64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죠. 그런데 많이 바쁘실 거예요. 다른 띠에 비해서. 최근에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2019년도에. 엄청 바쁘셨을 텐데, 상반기에 아마 이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반기보다는. 그래서 당장은 어디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못하고 눈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변을 살펴보라고 했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를 하고자 또 이제 또 터닝포인트 기회를 잡고 계신다면 남한테 절대로 그걸 알리면 안 돼요. 이 절대로라고 하는 게, 막,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커피점 가서 막 친구한테 그냥 하소연하듯이, 아, 나 지금 직장 생활이 좀 불안해서,
다른 어떤 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도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또딴 말을 해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연들은 좀 끊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애정운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 애정운은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도 이 주역상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주사위로 뽑았을 때 활의 사업이 나왔다는 거. 네, 활의 사업이 나왔다는 부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입으로 딱딱딱딱 씹어서 나의 결점을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서합입니다, 서합.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2020년은 모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새수를 저는 빚었으면 좋겠어요. 새수를. 네, 수를 빚기 위해서는 깨끗한 독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운세를 보실 때쯤이면 아마 새해 전이거나 새해를 지나서 또 피드백 하신다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64년생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